어차피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겨요? 저도 괜찮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칩시다. 보건교사 아는영은 제가 가장 아끼고 치밀하게 여기는 소설입니다. 보건교사 아는영은 간호사인 친구가 한번 소설을 써보지 그래 하고 이렇게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있어서 판타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껏 다채롭게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